여자 때문에 운적 있어요? 존나 울었어. 대현님이랑 진심으로 손절하고 싶었던 슬프. 진짜 반으로 갈라질 뻔했어. 회사가 대행 영상 봤죠?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나간다 했을 때? 야 우리 서로 섭섭한 거 없지? 왜? 안녕, 오늘 MG를 막아라 3화로 돌아왔고요. 기동님이랑 찍어달라고 겁나 요청이 많더라고요. 기동님이랑 진대해달래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좋아하는 치킨 피자를 준비했답니다. 근데 기동님이 요즘 너무 살이 쪘더라고요. 그때 나?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뚱뚱해서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살 안 찌게 도와드릴게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 이게 뿌리면은 그 지방 커팅해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좀 왜요? 아 역겨워. 아니에요. 아 여기다 이게 왜 뿌려. 아니 근데 아무 맛이 안 나요. 향도 안 나고 색도 없고. 아니 냄새는 안 나긴 하네. 냄새도 안 나고 그것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네. 그쵸? 아무것도 안 나죠. 먹으면 무슨 효과가 이제.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음식에 지방이 겁나 많잖아요. 얘네가 그거 쌓이지 않고 밖으로 바로 배출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음식 지방을 이제 딱 커팅해줘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뿌렸으니까 배는 좀 덜 날 거예요.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 정보부터. 이름 권기준이고요. 출생 93년 11월 12일. 신체가 167.7로 돼 있다. 아니 170 넘는다 왜요? 170. 167.7로 돼 있었어. 그럼 나머지 원래 그냥 저 개청자들이 쓰고. 그리고 몸무게가 82로 돼 있더라고요. 몸무게 몇이에요? 79. 에? 좀 빠졌어.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스며드네. 좀 뜨거운 거랑 먹으면 엄청 잘 섞여요. 다 바로 녹아요. 얼마에 파냐고 이거? 근데 보조대 안 사봤죠? 근데 보통 3, 4만원 해요. 그래? 원래 내가 먹는 건 나 이거 유일하게. 뭐야? 효소 이런 거 먹잖아요. 어 효소. 아무튼 정가가 거의 5만원인데 판매는 29,800원 한 박스. 이거 알지? 뭐야? 이거 좋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효소랑 이거는 기능이 달라요. 이걸 먹는 이유는 그냥 마음의 안정이. 이것도 똑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 이게 더 심해요. 심지어 지방 커팅이니까. 나 저거 이거 먹은 지 오래됐어. 아니, 그러니까 효과를 봤어요? 몰라. 내가 이거 먹는다 보면 거기서 나한테 욕할 것 같아. 학력 서울 방송고 서울대학교 유일하게 졸업하셨더라고요. 근데 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하고 이러면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가. 그러면 내 선후배들이 다 서울대야. 졸업하고 나면 이게 인프라가 되잖아. 그것 때문에 가는 거가 난 제일 크다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봤다에 대한 증거. 왜냐면 뭐 취업하거나 뭐 할 때 증빙할 게 없잖아. 뽑을 때 학벌 중요시해요? 저희 회사? 중요시 안 해. 크리에이터 회사에서는 관리는 어려워도 통통 튀는 사람들이 회사에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야. 이현님 같은? 어. 창작을 매일 해야 되니까. 너? 존나 답답하지. 처음보단 좀 개선됐지 않아요? 어. 원래 존나 고지식했잖아. 완전. 근데 좀 내려놨잖아요. 슬슬슬 좀. 그럴 필요 없어. 한 번도 안 된 얘기인데. 뭐예요? 맘 편히 먹어. 맘 편히 먹으려고. 그래 이거 마음의 양심이라니까요. 희우님도 계속 뿌려달라는 거예요. 마라샹궈 먹는데. 근데 저 없죠? 근데 그럴 거면 마라탕 안 먹으면 되긴 한데 사실 우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맘 편히 먹게. 근데 나 솔직히 대답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대답 못할 게 없을 김현은 대답 은근 못하더라.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눈치가 빨라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섬세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자랄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동님이. 제가 살면서 여자 몇 명 만나봤어요? 만난 거의 기준이 뭐야 그걸 얘기해. 사귀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사귀었다고 생각하는데 난 안 사귀었다고 생각하면 사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3개월 이상 만난 사람. 한 1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3개월 전까지 다 합치면요? 100명. 싫어.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그러면? 무조건 1년 넘었어. 진짜요? 그 마지막 스킨십은요? 어제. 아 맞다 상남자 후소인이잖아요 기동님. 근데 여자 때문에 운 적 있어요? 있지. 내가 진짜 눈물이 없거든? 근데 진짜 존나 울었어. 애들이 다 알아? 회사에서 울었어요? 회사에서 울었거든. 진짜 회사에서 팀장들 모아놓고 한 번은 아 내가 당분간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할 것 같아서 헤어져서 힘들었어요? 응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내 뭔 일 있나 싶을까봐.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존나 웃었어. 정재열이 내 눈물을 15년 동안 친 거면 처음 본 거야. 진짜요? 응. 내가 근데 엉엉 울었어. 실질 이만큼 쓴 거야. 이런 일 있었는데 이런 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휴지를 모아서 한 동안 휴지 꽉에다 넣고 다녔어. 이건 잘 보관해라 이거는. 뒤에. 나도 그런 순간 있었어. 헐. 없는 줄 여러 여자랑 썸을 탔잖아요, 기준님. 몇 명이었어, 근데 성폭력? 몰라, 존나 많아. 내가 확실히 얘기해줄게. 그동안 썸탄 여자들이 많잖아. 네. 내가 이거 몰입감 깨질까봐 잘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동안 컨텐츠에서 만났던 여자들이랑 뭐 손잡거나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 왜 사람들이랑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당연히. 아 왜? 나도 후추가 있으니까. 아! 기도님 그 인스타 계정으로 예쁜 여자한테 연락 겁나 하는 거 나이잖아요. 응. 사진 갖고 연락한 적 있어요? 응. 썸 탄 적 있어요? 아 있어. 그렇게 연락해서? 왜 이만큼 연락해? 아니 이게 한번 뿌리니까 위안이거든요. 그쵸? 썸 탄 적 있다고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인스타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지. 어? 실제로 사귀었다고요? 뭐예요? 왜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왜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일적으로 맨 처음에 만나 그 다음에 이제 썸 타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근데 사귄 적은 없어요? 자 이제 여자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멤버들 한 명만 짚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일단 재현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재현님이 1화 찍었었잖아요, 제이님이랑 같이. 근데 기동님이랑 진짜 안 맞는다 하더라고요. 기동님이랑 진짜 실제로 정반대예요, 성격이? 성격이 진짜 안 맞죠? 재현님이랑 진심으로 손절하고 싶었던 썰 존나 많았지. 강제이랑 몰래 사귀다가 나한테 걸렸지. 그게 가장 크게 싸운 썰이 나더라고요. 제일 크게 싸운 게 뭐 썰 풀었나요? 제이랑 몰래 사귀다가 걸렸을 때. 강제이랑? 네. 그렇지. 맞아요? 근데 얼마 정도 싸웠는데요? 회사 나간 애 많이 했지. 네? 그 정도였다고요? 사귄 것 때문에? 왜요? 왜요? 근데? 왜냐면 내가 정재열한테 우리는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우리가 중심을 잡자 특히 너 강재희랑 절대 사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사귀고 있대 자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개지랄할 걸 알았는지 정재열이 방어태세로 나한테 오고 가. 회사 나가겠다. 어? 왜? 그렇게 얘기했어 먼저? 그렇게 된 거야. 진짜 반으로 갈라질 뻔했어 회사가. 헐. 근데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정재열은 어쨌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나는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애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지. 누가 나쁜 놈은 없어, 확실히. 재윤님한테 넘어갈게요. 요즘 두 분의 과거에 대해 말이 많더라고요. 막 사귄내 반해. 재윤님은 심지어 사귄 걸로 믿고 있대요. 진짜 솔직히 한번 밝혀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재윤님도 그러더라고요. 기동이가 나 좋아했을걸? 이러던데요. 기동님이랑 뭐 있었던 적 없어요? 저 궁금해요. 몰라, 기동이가 날 좋아했을 수도. 강재이가 날 좋아했어, 내가 봤을 때. 아, 왜 서로 그래요? 진짜로. 왜요? 걔가 맨날 나한테 집착하고. 집착을 했어요, 재윤님이? 됐는데요? 페이스북에다 막 댓글 달고. 그게 왜 집착이? 자기야 뭐 언제 만나 이런 거 있지. 약간 지가 내 여자친구인 것처럼 하는 행위들이지. 그래서 안 사귀었다고요? 응. 썸도 없었어요? 응. 제이님이랑 근데 지금 몇 년째요 그러면? 12년.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이님이랑? 제이랑 같이 토익 학원 다니고 같이 일요일에 교회 가고. 그렇게 붙어다녀도 어떻게 봐? 엄청 붙어다녔어. 불안하네. 제이? 다음 현서님. 그 현서님도 실제로 좋아한 적 없다고요? 없어. 현서님이랑 사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어.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없어, 진짜 아예 없어. 진짜요? 카메라 없이 만난 적 한 번도 없어. 현서님, 승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아까운 것 같아요? 승배. 왜? 승배가 성격이 너무 착해. 현서님도 착하던데? 승배가 더 착해. 둘이 결혼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안 할 것 같아, 이혼할 것 같아 해도. 아무튼 다음 희연님. 희연님 여자를 보였던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왜 자꾸 그거 엮으려고 그래. 없다고! 희연님 재승이 사귀는 거 언제 알았어요? 사귀기 전에 알았지. 어떻게 알았는데요? 재승이 나한테 와서 고백했어. 제가 희연님을 좋아하는 거 같다 이재승이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가 뒤지라고 그랬어. 에이 고민 상담 해줬을 거면서. 그치. 뭐라 했어요? 이게 일적으로 나는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공과사가 소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둘은 누가 아까운 거 같아 그러면? 김희연. 어? 진짜요? 어. 왜요? 이재승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약간 이재승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존나 속이 좁아. 다음 이제 대인님 질문인데요. 대인님 영상 봤죠? 체조부 나갔다. 그 거기 댓글 봤어요? 기존에 대인배라고 칭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심정 밝혀주세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간다 했을 때? 그냥 진짜 100% 응원한다고요? 어쨌든 나가서도 자기 실력이 있어야 잘 되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 우리 때문에 잘 된다 이렇진 난 않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냥 내가 봤던 눈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지. 연락해요? 하지. 사이 안 좋거나 이런 거 없어. 전화 한번 할까 지금? 긴급 전화 한번 해봐. 어, 왜? 나 집에 있지. 나 안 보고 싶어? 나 봐야지 형이야. 그래서 뭐 요즘 잘 되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랑 좋아. 그냥. 우리 더 잘 돼서 더 높은 데서 만나자. 아 맞지. 응원해. 안녕. 누구세요? 너 전 여친. 안녕. 아, 잘 지내니? 내 촬영 좀 도와줄래? 아 물론이지. 아 데리고 오라더라고. 아 잘 보고 있어. 아 어, 그래? 아, 존나 무슨 전 남친 전 여친이야? 야. 아무튼 조만간 연락할게. 알겠어. 도와줘야 돼.
뭐라고? 사랑해 대보링 따다증비도. 이렇게 정리합시다. 너무 대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다음 이제 저예요. 저 제조 왜 데리고 왔는지 말해주세요. 너 딱 부러져서 일을 몇 번 했었잖아 우리가. 그런 걸 때 되게 딱 부러지게 잘 하길래 되게 비니스 에티튜드가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요? 응. 후회한 적 없어요? 맞아. 개인적인 일들도 네. 있고 뭔가 그럴 때 이제 아씨 인연을 죽여 살려 이 생각을 했을 때가 많이 있었지. 근데 이제 후회까지는 안 했지 사실. 얘를 잘 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점 뇌에 들인 게 많다. 단점 개구리가 크다. 아 이런. 이렇게 기동님의 많은 거를 파헤쳐봤는데요. 추가로 이제 오늘 기동님이랑 같이 먹었던 이 제링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혼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관심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뭐 후회하겠지만요. 이제 뉴베러라고 다이어트 보조제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낸 신제품이고 이제 가장 큰 기능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음식에 있는 지방 커팅해서 살 덜 찌게 해주고 지방 덜 쌓이게 해주는 거,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하게 해주고 우다다다다 또 기능 많은데 말의 모해입니다.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자들은 365일이 다이어트잖아요 사실. 근데 또 맛있는 건 포기를 못하겠어. 그럴 때 이제 제링 플러스 먹으면 아까 기동님 겁나 뿌리는 거 맞죠? 그런 것 마냥 그냥 죄책감 없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같고. 한 박스에 20개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46,000원이 정가에서 한 박스에 29,800원까지 깎아왔고 세트 내 세트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세트일수록 계단 가격이 낮아지니까 언제 또 기회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많이 쟁여주시길 바랍니다. 뭐 마라샹궈 이렇게 먹을 때는 두 개씩 불어서 먹으니까 20개면 금방 먹더라고요. 일주일? 2주일? 이러면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불안해요. 없으면 이벤트도 무려 3개나 받아왔는데 선착순 30분한테 제링 그리고 본품 한 박스씩 더 드리고요. 구매 후기 20분한테 이거 또 한 박스씩 더 드리고 3박스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랜덤 50분한테 다이어트 다이어리라고 다이어트 관련해서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50분부터 보내드릴게요. 사실 이게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게 효과가 엄청 사람마다 다르고 효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이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많이 찾아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옹.